바시 패턴 50% 축소 자를 가지고 온 쏘잉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들인데요. 이것은 25%, 4분의 1 축도 자. 저번에 활용법을 보여드렸죠. 오늘은 이 50% 축소된 이 자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들은 패턴 제도, 그러니까 바지 패턴 제도를 연습하셔야 될 분들 아니면 연습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자입니다. 바지 패턴이 좀 난해하잖아요. 제도법이 조금 복잡한 편이라서 그 제도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자입니다. 이것이 실제 자 100% 자인데요. 이것은 50% 자입니다. 제가 화면을 작게 찍어서 100% 자가 다 안 보이지만 크기가 비교되시죠? 자, 100% 자는 나가고 이제 50% 축도 자를 가지고 제도를 할 텐데요. 보통은 앞판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뒷판을 그리잖아요. 그럼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패턴 제도를 할 때 이렇게 앞판만 하고 뒷판만 한 다음 패턴의 모양과 뭐 부위와 여러 부분들을 설명을 한 다음 이제 앞판 위에 뒷판을 그리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면 좋은 자입니다. 지금 앞판을 자를 기준으로 다 제도하고 있습니다. 자, 테두리를 그리고 안쪽에 보조선들을 그려놨습니다. 순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도할 때 다시 한번 할 거고 이런 형태로 바지 패턴이 형성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고 이 부분은 어디고 전체적으로 알려준 다음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이야기한 다음 제도를 하면 조금 덜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50% 자를 만들었는데요. 25%도 많이 쓰시는데 50%는 약간 실물에 가깝기 때문에 실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처음 제도하시는 분들이 제도법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해서 여기가 힙이고 허리고 미디고 이 부분이 밸런스가 뭐 보통은 같거나 뭐 이쪽이 크고 저쪽이 크고 그럴 경우가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할 때 이 자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카피를 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패턴 바지 패턴의 형태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이것은 자 안에 있는 바지 부리 부분의 그 포인트를 잡아서 긴바지로 그리는 건데요. 이거는 뭐 어떤 정석의 제도법이라기보다 어떤 기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지가 형성된다. 그런 설명으로 포멀한 이렇게 바지 패턴을 자 안에 그려놓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제도법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바지 패턴을 제도한다. 그래서 길게 자를 만들면 불편하고 부러지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다음 무릎 기준으로 접어 올린 것처럼 해서 바지 부리 부분을 밑단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놨었어요. 지금은 다트 뭐 다트를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 뭐 얘기하는 거고 허리선은 지금 따로 떠내서 하셔도 되고 자 안에 그 허리 밴드 부분이 잘라져 있어요. 그 부분을 자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판을 제도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뒷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판은 앞판 위에 그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렇게 초보자분들께 접근하면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죠. 아주 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단순하게 일단 앞판 라인에 그거 가지고
그 앞판을 설명을 했으면 이제 뒷판을 자를 기준으로 그린 다음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고 이런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뒷판의 쉐입 같은 것들을 익히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앞판과 기준이 되었을 때 어느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고 어느 기준에서 얼만큼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인심의 곡선인데, 보통 여기가 허벅 라인인데, 인심의 허벅지인데,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완만하고, 뭐 그런 설명을 할 때, 요 기준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힙선에서 허리선 갈 때, 얼마의 옆선의 다트량이 들어가는지, 뭐 그런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되고요. 앞판에 있던 허리 밴드 부분 그리고 다트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다 얼마가서 얼마이가 아니라 다트의 존재 뭐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 그리고 밴드 부분까지 연장을 했을 때 나중에 실물로 하는 것보다 작게 해가지고 밴드 허리 밴드에서 다트 접는 것도 하고 금방 지나간 부분은 밑단 부분 여긴 없지만 밑에 부분은 앞판을 기준으로 바지 가랑이들을 그리면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설명드렸고요.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림 동영상이 막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뒷주머니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여기는 힙선인데 수평선으로 힙선을 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뒷시리 쪽으로 직각인 부분을 사선으로 힙선을 재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앞포인트가 만났을 때이 부분이 각도, 뒤 각도를, 뒤축의 각도를 앞으로 뒤로 보내면서 옆선이 이동하고 어쩌고 제 논문 내용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실물에 가까워진 크기로 패턴의 원리와 패턴 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50% 축소된 바지 패턴 아크릴 자입니다.